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KG 동부제철을 19,900원 매수하셨다. 앞으로 전망 문의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하게 종목을 분석할 때 어떠한 순서로 하는지 닥터K의 케이스를 설명하듯이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직전 저점, 직전 고점 등을 살펴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지지장이 현재는 여기 안에 있거든요. 어디? 동부제철의 지지는요, 18,000원 초반이 일단 지지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밀려도 반등, 또 밀리는데 여기 직전 저점권에 가니까 반등. 자, 또 밀려도 또 반등하죠. 그러니까 18,100원권은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하겠네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자, 저항은요, 여기 인근입니다. 일단 22,500원권 일단 저항권입니다. 가다가 밀렸고 돌파했으나 다시 밀렸기 때문에 22,500원과 25,000원권은 저항이겠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19,900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매수했다면 19,900원 없잖아요, 그죠? 한 번에 매수했다 아니면 분할해서 이런 권역에서 분할해서 19,900원 됐다 아니면 여기 인근에서 매수해서 19,900원이다 한번 남겨봐줘요. 그래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앞전에 모습은 그렇고요. 자, 길게 한번 나와보자면요, 월봉도 한번 돌려볼 필요 있고요. 와, 대박. 120만 하던 게 그냥 꼬꾸라져가 4,000원까지도 갔다가 이제 반등 겨우 하는 상황. 자, 일단 최악의 상황은 돌려내면서 반등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최근에 철강주들 괜찮았으니까 같이 반등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동부 제철이니까 뭐 철강 개통 아니겠습니까? 좀 잘 몰라요, 이 종목. 봅시다. 그죠? 철강 금속. 그죠? 이름에서 이야기해 주네. 자, 여기가 22,000원권이 여기서 지지를 했다가 무너지고 여기서 또 무너지고. 자, 22,000원, 25,000원 권역은 저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물타기로, 분할로.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을 좀 들어보셨다 1번, 아니야 처음 들어본다 2번. 자, 이렇게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이런 초입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매수는 이런 구간 정도가 좋은 구간인데, 여기 위에서 샀으니까 좀 늦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일단 그 부분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8,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다. 왜? 이 강력한 지지가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밀린다는 거거든요. 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 빨리 남겨봐요. 그리고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있는지 빨리 남겨봐요. 그래야 더 추가 전략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본인 단가 정도인 2만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이평선 딱 그죠? 저항을 받으면서 딱 밀렸죠. 오늘 본인 본전 갔다가 50원 벌었다 딱 빠졌어. 아, 그죠? 아, 미치겠다. 자, 21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또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이고. 여기 앞전에, 그죠? 2만 500원권도 가다가 튕겨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 20일 튕겨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 20일권을
강하게 돌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고우, 그리고 22,500원권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막 밀리거나 이렇게 윗골이 달거나 하면 조금 차익 실현, 그리고 차익 실현한 부분은 늘려주면서 다시 반등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다가 여기서 윗골이 달고 이렇게 밀려버리면요, 이렇게 이평선도 다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다시 양봉 나올 때 한 2만 500원, 보다 좀 더 높겠죠. 올라오니까 2만원 초반권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팔아먹었던 거 다시 재매수, 이런 거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가능,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가다가 힘없이 자꾸 밀리면, 아, 그죠? 크게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면 별로 좋지 않고요. 마지노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더 좋다고 했는데요. 수현님, 추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남아있는 현금이 좀 있고 큰 비중이 아니다 싶으면요, 아, 여기를 돌파할 때, 그죠? 여기를 돌파할 때, 그리고 여기가 한 번 더 지지될 때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여기 2만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21,000원, 25,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돌파는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아야만 추가 상승 더 강하게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 자, 한전도 최근에 참 포인트가 나왔는데 한전이 강하게 가겠느냐, 이런 편견 때문에 좀 놓쳐버려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전을 26,300원에 사셨다. 이것도 단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이것도 혹시 여기 인근에서 분할 했습니까?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포인트는 24,200원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만한 자리는요, 24,800원입니다. 여기 둘, 여기와 여기 정도 말고는 사기가 좀 그렇죠.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조정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인트가 좀 좋지 않아요. 포인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 있습니다. 어디? 상승 초입에 이렇게 사야 돼. 상승 초입에. 이평선 다 돌려낸 상승 초입에. 상승 초입에 사면 여기 앞전에 이런 직전 고점들이 있거든요. 여기 뚫을 때는 사도 돼. 어떤 예를 들어 드리면 딱 보기가 딱 한 번에 알아듣기 쉬운 거 하면 현대로템을 딱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매매도 했고요.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자, 여기서 매수 가능,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 이런 이야기 드리거든요. 자, 여기가 퍼펙트한 포인트고요. 한전도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포인트 비슷해요. 한전은 여기서 밀렸지만 현대로템은 더 강하게 가고 있죠. 여기 돌파할 때 따라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포인트 다시 복습. 여기, 그리고 여기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이런 데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지금 못해요. 안 합니다. 왜?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그러면 못 샀다면 여기 가지고 여기 22,000원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기다리면 기회는 다 와요. 매수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고 있죠. 그러한 식으로 다들 움직여요. 뭐 어떻게 신세계와 같은 종목들도 다 그러한 권력들 다 지나가고, 여기부터 이야기했죠. 사 팔아 사 팔아 사 팔아 하다가 돌파하면 이런데 다, 그죠? 포인트고, 완전 정배를 돌려내는 이런데 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못 샀으면요, 못 샀으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죠? 여기 이런데 들어갔다가 만약에 반등 못하면 실패입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러면 뭐 손절을 해도 되고 타이트하게 한다면, 그렇지 않고 60일 정도 지지하면 별 무리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완벽한 이제 포인트는 오는 거죠. 20일 인근. 그러면서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수 포인트. 한전도 지금 현재는 조금 물려있는 상황이니까
한전이 간 이유는 이 밑에 지분 가지고 있는 애들 한전기술 그 다음에 한전 KPS 이런 애들이 원전 관련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좀 동반 상승했다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원전의 핵심 종목이 뭐였더라?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 아닙니까?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기보다 더 빠진다의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도 조금 추가 하락이 더 용이해 보인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깨면 안 돼요. 여기 그죠? 25,000원 25,300원권 여기는 직전 돌파된 여기 장대를 강하게 장대 양봉을 박았으니까 이런 데는 다 지지권입니다. 자 여기 지지권을 잘 지지해야만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한다 해도 당장은 큰 수익 나기 힘들지 않을까. 본인이 너무 높게 샀어요. 27,000원이랬으니까 26,300원이랬으니까 그죠? 27,000원에서 크게 밀립니다. 몇 프로입니까? 3.5% 스트레이트로 밀리니까 큰 비중 없고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25,000원권에서 한번 반등 이렇게 양봉 넣을 때 추가 매수. 그럼 단가 적절히 낮아지죠. 그러면 반등 넣을 때 적당히 탈출하는 전략. 27,000원 당장 좀 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대의 이름은 바람 한국 프렌지 바람님 3,580원 한국 프렌지 바람님 언제 샀다? 3,580원이면 오늘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좀 크게 밀리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좀 그렇죠. 저 이게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자 바람님도 포인트 안 좋습니다. 매수 포인트 안 좋아요. 본인 생각에도 그렇죠. 물어보면서 아 또 잔소리 좀 듣겠네.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다. 그죠? 3,580원이니까 어디 정도에 아까 사라 그랬습니까? 어디 정도가 살만한 자리라 그랬습니까? 자 똑같이 이야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 여기 여기 이런 정도 아니면 살 자리 별로 없거든요. 3,360원 정도인데 200원이나 더 줬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더 많이 주고 샀잖아요. 엄청나게 더 준 거는 뭐 아닙니다만 매수 포인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좀 물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해법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3,368원 여기 무조건 지켜야 돼. 20일 그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현금이 좀 있다면 음봉이 너무 크게 밀렸거든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오늘 장도 좋았는데 스트레이트 밀렸잖아.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지키면 별로고요. 여기서 그래도 돌파된 여기 장을 돌파한 지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양봉 하나 세우려고 폼 딱 잡죠. 추가해버려. 적당히. 그리고 반등 놓을 때 적당히 끊고 나와요.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가면 바로 끊을 필요 있다 없다? No. 그렇지 않고 단가가 여기니까 단가 적당히 맞춰졌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막 비리비리하죠. 그러면 착착 끊기 시작해요. 손해는 보지 마요. 매수 포인트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오 자리가 이쁘다니. 어디가 자리가 이쁜데. 어디가 여기 위에서 산
위에서 샀는데 뭐 자리가 이쁘긴 뭐가 이뻐요 어중 응? 바람님은 혼좀 나야 되겠다 친구야 혼좀 날까 응? 친구야 야 호중아 너도 지금 그걸 조금 바꿔야 돼이 자리 좋다고 네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리 뭐가 좋아 이렇게 크게 밀리면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오는 건 좋은데 과정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서 오면 안 좋다니까 스무스하게 밀려야지 유니순이 봐 가냐 어? 너 샀다 그랬잖아 가냐고 못 가잖아 왜 크게 한 방에 밀리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진짜 이렇게 갔다가 밀리는데 응? 적당히 이렇게 밀려야지 한 방에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좋게 뭐가 좋아 봐빵 때리 밀리니까 뭐 좋냐 못 가잖아 그리고 업종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대장이 맛이 가고 있어 대장이 맛이 가기 때문에 물론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큰 넓은 범주에 보면 그린 뉴딜 아닙니까 그린 뉴딜 그럼 뭐잘 파악해야 돼요 현대차 다시 살까요? 팔았어요? 현대차까지. 유니슨. 현대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닥터케이도 오늘 추가했다. 그죠? 왜? 뭐 적당히 올라가고 눌림목 구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들이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못 갔죠, 그죠? 근데 뭐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괜찮다 봤을 때, 자, 야, 시치는 빠졌는데 사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좀 다르잖아. 그 다른 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요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시장 오늘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날 삽니다. 올라가는 날. 이거는 여기부터 카운트해도 되고 여기부터 카운트해도 돼요. 야, 이런 거 고급이지. 완전 고급이다. 아까 거랑 비슷하다고? 안 비슷해. 호중아 눈 크게 뜨고 봐. 응?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왜안 비슷한가 또 이야기해 줘 볼게. 자, 여기 정도부터 며칠 올랐다? 7일 올랐죠. 여기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부터 카운트 같이 해도 돼? 며칠 조정받았다? 4일 조정받았어. 그러면 여기부터 받았다 해도 여기부터 저점 했다 해도 8일 아닙니까? 8일에 몇 프로? 8일에 절반 조정 받았죠? 날짜 어느 정도 매치되네. 동기간 법칙. 바람님은 알죠? 필살기 책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죠? 이 책. 그죠? 돈 아까워서 못 사는 분들은 많이 있죠? 저책 안에 엄청난 필살기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구매해 보시든가. 자, 8일 올랐고 4일 조정 받았어. 오케이. 날짜 어느 정도 조정 딱 어느 정도 됐어. 그다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해. 이거는 제가 대보지도 않았어요. 피보나치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보자면 이거 뭐 50% 여기 딱 20일 인근까지 딱 와도 50% 조정권이네. 그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매치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주도주는 자동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는 틈을 딱 봐서 추가 매수해버립니다. 자, 밑으로 한번더 쳐질 수도 있는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처음이냐? 아니다, 이거지. 기아로 실컷 먹고, 기아로 실컷 먹고, 현대로 슬쩍 갈아타고, 추가 매수. 그죠? 빠지니까 물탄 거냐? No. 미리미리 1차 매수, 2차 매수 하겠다. 다 미리 전략 다 세워놓고, 그대로 수행 중. 그죠? 그러면 반등할 때, 여기와 여기 폭만큼의 반등 나오면,
26만 원권까지는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자동차 개통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여러분들 닥터K 방송을 자세히 유심히 보면요 힌트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엔 컴퍼니, 한국타이어, 지주사 쪽에 속하는 한국엔 컴퍼니 이것도 추가해 버렸거든요.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놨거든요. 자, 그래서 뭐 20일 임금, 그죠? 이건 봐봐, 기가 막히고 막 싹쓸이 들어와. 이거는 바람님이 옛날에 거래했던 종목 아닙니까? 맞죠? 한국 앤 컴퍼니, 한국 앤 컴퍼니 아니면 한국 앤 한국 앤 컴퍼니 맞는 것 같은데, 한국 타이어 했습니까? 한국 앤 컴퍼니 했습니까? 한국의 컴퍼니 했죠? 닥터케이가 머리가 이렇게 좋아. 옛날에 뭐 샀는지 다 기억해. 자, 포인트가 어디다? 아까 한국님하고, 아, 한국님이란다. 바람님보다는 조금 포인트가 좋잖아, 그래도. 좀 붙은 자리, 이런 데 노린다니까? 이거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 그죠? 바람님은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때 들어가잖아, 지금 현재. 요런 때 안 사고, 요런 때 사가 꼭 물리면서 시작하잖아,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자. 닥터K도 친구지만 나는 누구와 친구다? 20일과 친구다 딱 생각해. 요 우상향과 20일과 친구다고 생각해요. 바람님 간절하죠? 간절하면요 핸드폰에 캡처해요. 핸드폰에 캡처할 줄할수 있잖아 화면 요새 그죠? 요새 화면에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했던 종목은 좀더 나으니까 아 이건 너무 지저분해. 그런데 그죠? 이런 식으로 딱 캡처를 해가지고, 아, 이거 말고 좀 깔끔한 거 없을까? 그래. 현대차를 캡처하면 되겠네. 그죠? 현대차. 대박 나오는 것들도 다 원칙만 지키면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닥터기 여기서 사 해가지고 이틀만 33% 챙겨 먹은 데 아닙니까? 포인트가 어디다? 포인트가 다 이런데 그죠? 아까 이야기한 거 하고 이야기한 거하고 틀린 거 있나요? 여기 수연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틀린 거 있나요? 그대로죠? 자 여기 20일 붙어서 가능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가능 그죠? 이날 안 샀어요 이틀 딱 조정 받았는데 요거 포인트다 싶어서 사 그랬습니다 방송 들어가 봐요 여기 33%딱 올라갑니다. 이틀 만에. 던지니까 빠져요. 여기 다시 사 그럽니다. 사자마자 15%또 올라갑니다. 이러한 기준만 확실하게 있으면요. 충분히 탑 트레이더 될수 있는 겁니다. 그죠? 탑이 갑자기 나온 거 아닌가? 어? 부르셨습니까? 이러면서. 탑이 운전하면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 된다, 안 된다? 여기 돌파. 그죠? 돌파했죠. 그러니까 봐라고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현대차 안 사고 기아차 샀습니다. 기아차가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그리고 눌려주잖아요. 20일 인근이죠. 매수 적당히 할수 있습니다. 내일 적당히 매수 가능 보고 너무 크게만 안 밀리면. 아시겠죠? 딱 여기 인근에서 딱 20일 인근은 살수 있어요. 가는 거 확인한다. 가는 거 확인하는 거 좋은데 확인하고 눌려주고 사야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는 거 확인하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가는 거 확인은 좋은데 뭐 예를 들자면 이 종목으로 따지자면 가는 거 확인한다고 이 위에 확인이 이렇게 올라간 거 확인하고 나면 여기 사버리니까 사자마자 물리잖아요. 그죠? 가는 거 확인하는 것 같으면 올라타고 여기 눌려주고 이제 사들어가는 거 이거
이건 좋은 거예요. 눌림목. 그죠? 어중간하게 확인은 했는데, 단기적으로 좀 조정권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물리면서 시작하잖아. 그러지 말고 좀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세요. 세밀한, 세심한, 디테일까지. 그죠? 야, 바람님은 친구 잘 뒀다. 그죠? 어디 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줘. 그죠? 유료 회원 가입이나 해라고 맨날 이야기나 하지. 딴데 가면 저도 하기야 하죠. 근데 뭐저이 정도는 뭐 양반 아닙니까? 애교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셀트는 헬스케어가 아직까지 조금 빨리 들어간 건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 가죠. 확실히. 그렇다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죠. 반등 가는 구간이 나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이게 딱 눌리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약간 예측 매수인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처럼 딱 노리고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죠? 이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탔잖아.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바람님한테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어디다? 여기. 올라탔죠? 확인했죠? 저항 올라탔어. 저항 올라탔어. 눌려줬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런데 무조건 들이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와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그게 놓쳤잖아요. 여기 올라탈 때 마지막으로 들이대는 겁니다. 여기 올라탈 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죠? 이제 돌아서는 거는요. 올라간 거 아닙니다. 대박 날라가잖아. 다못 먹었어요. 68%밖에 못 먹었습니다. 여기 68%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68% 작습니까? 솔직히. 그죠? 68% 작습니까? 그런 포인트들 잘 살린다면 좀더 나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바람님은 닥터K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겠네. 들어와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니까. 그죠? 웬만하면 이 시간은 제가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빠진 적잘 없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아예 고정적으로 야간에 종목 상담 시간을 아예 가지는 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어중간하잖아요. 지금 5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아침에 9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아침에는 뭐 질문하기도 좀 곤란한 시간이고 아침에 장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수요일 한 8시나 이 정도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예전에 화요일, 목요일 했는데요. 주 2회는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제가 많은 걸, 방송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요. 수요일 정도 하루를,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진이. 야, 지니야, 대웅제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하나 해줘. 잘 만났다. 아유, 대웅제약이 이런데 다 포인트거든요. 올라탔고 여기. 근데 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해. 가거든. 다 포인트입니다. 틀렸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틀렸습니까? 다 마찬가지거든. 올라탔고 눌려주고 여기 포인트거든요. 무조건 들이대야 돼요. 그럼. 단기간 잘 올라갔거든요. 양호하죠?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이거. 그 소송권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죠? 지금 현재 뉴스 하나 가볍게 본거 있는데, 이거 지금 기관에 싹쓸이하고 있었거든요.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가 내고 있는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 되게 했는데 그냥 놓쳤습니다. 아쉬워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자, 그러면 뭘 하나 생각하면 된다? 닥트케이는 기본적으로 기관 외국인 들어오는 종목 내지는 비교적 대형 우량주 아니면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가 딱 나오면 그냥 들이대면 되는 거긴 합니다. 들이대면, 그죠? 너무 이것저것 재버리면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워낙 조금 의외로 보수적인 게 있어서 그래. 이런 거 겁나잖아요. 이런 거 박살나는 거 이런 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뜻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CS 윈드도 이야기했죠. 잠깐. 아 이거 포인트 다 나왔는데 아 겁나요. 올라가네 5%. 그죠? 이거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아침에 들은 사람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네. 아 CS 윈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그죠? 결국 올라가거든요. 그죠? 잘 참고해봐요. 포인트. 올라타고 눌려주고 딱 반등한 포인트거든요. 그죠? 장기적으로. 대웅 직원. 야, 진아, 그거 말고, 대웅이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약국에 어느 정도, 뭐, 점유율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원하는 거지. 응? 아, 왜냐면, 제약 딜러거든요. 그래서 셀트맨 삼행제는 상당히 약 올리고 있어서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관련해서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그죠? 그래야 거품을 안 물지. 봤어요?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품 안 물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안 올라가 지금. 변죽만 올리고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습니다. 올라가기만 해봐. 지금 왜 자꾸 조금 약간 정석이 아닌가 한 줄 알아요?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변칙적인 걸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왜? 이거 고점 부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워낙 지금 흔들어 제끼고 괜찮은 건 저기 위에 올라가 있고 별로인 건 밑으로 완전 꼬꾸라져 있고 그러니까 조금 변칙적인 거 돌아설 만한 걸 미리 조금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이가 뭘 많이 적고 있는지 아니면 바빠서 못 적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포인트 오늘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가장 베스트 포인트입니다.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오면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대응한다면요.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충분히 여러분들께 매력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예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삼성전자도 여기 올라타는 이런 올라탔다 눌려주는 이런 데가 포인트인데요. 올라가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그죠? 반등 실패. 여기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치고 빵 가야 되는데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8만 한 2천원 넘어서는 이런 구간이 오면 관심 가지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자, 이제 슬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왜 여기서 빵 치고 가면 따라가려고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야기 잘 하던가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저항이고 그냥 꼬꾸라지고 있죠? 자, LG전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위태롭습니다. 다시 쳐져버리면 별로거든요.
시장이 다시 반등 강하게 해주면서 위로 좀 올라타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올라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는지 좀잘 지켜보시고, 전기전자 섹터가, 코스피 신고가 가는데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시총 상위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줘야 되고, 철강조선 건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그것도 반등 좀 해야 되고, 자동차가 다시 힘내서 부릉부릉 추가 상승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종목 상담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